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자격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격증은요, 무료 홈티 계속 배우실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더 좋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주목해주세요. 스포츠 재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는 응급처치 이런 부분들, 또 운동을 좋아하는데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어르신 쪽에 관련한 일을 합니다 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자격증 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요, 실제로 쌍방향 라이브 줌으로, 줌 라이브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강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평생 스터디, 네, 바로 2시의 힐링 스터디, 몸 힐링 과정에서 여러 사례들, 또 체중 운동, 홈트로도 배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시면 전문가로 충분히 여러분들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수 코칭 5명 이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특별히 세심한 전문 티칭을 여러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소수 코칭 속성 클래스라는 거예요. 네, 아주 빠르게 20년간의 건강이 날개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런 과정이시고요.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입니다. 원데이 1회 4시간, 총 비용은 24만 9천 원. 더 이상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자격증 1급 나가고요. 2시 힐링 스터디까지 제공됩니다. 자, 그래서 수료연의 강의 자료까지 받으시면서요, 카페에서 더 자세한 자료까지도 받으시는 그런 과정이세요. 자,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는요, 취업에 필수! 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의 기본 배우시면서요, 스포츠 운동 기능과 운동 처방, 수술 재활, 스포츠 재활 이런 부분들까지, 또 응급처치, 또 이럴 땐 이렇게, 예, 어떤 폭넓고도 깊은 좀 더 내용을 배워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건강 요소의 강화 포인트, 또 스포츠 셀프 개별화. 네, 요즘에 또 온라인 스포츠의 어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스포츠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우시면서요, 작업 분석을 통한 자세와 통증도 알아보시고요, 손폐소생술, 또 응급처치, 또 응급처치에 필요한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2교시 한번 볼까요? 2교시에는 응급처치 사례별로 대처 요령, 어린이, 노인, 이렇게 연령별로, 사례별로 알아보시면서 재난 시의 돌발 상황이라든지 호흡, 홍수, 한파, 또 대설 시, 한파 폭염 시, 이런 여러 사례별에 또 어르신들의, 또 어린이에 맞는 그런 응급처치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3교시에는요, 미래의 대세는 뭐? 스포츠 재활, 네, 치료 레크레이션, 어떤 장수, 예방적 이런 키워드에 맞는 그런 스포츠 재활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통증을 잡는 운동 비법, 네, 수술보다는 재활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셀프로 어떻게 하시는지도 꼼꼼하게 배우실 수 있으면서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자가견인하는 그런 방법들, 허리, 목, 손목, 발목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요.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셀프로 하는 그런 치료법 노하우까지, 네,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네요. 4교시에는요, 응급처치, 스포츠 테이핑과 마사지, 또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테이핑 관련한 그런 수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꼬부정한 자세, 또는 장시간 있었을 때 어떤 아픔, 통증, 네, 어깨, 올라간 어깨, 처진 어깨, 테이핑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통증을 자가로 치료하고 스포츠 재활하시면서 응급처치 상황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얻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건강의 날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날개는요, 바로 운동 처방에 관련된, 네, 운동 생리학 박사 과정을 밟으셨던 박사님이시고요. 또 과거에
체조 에어로빅 국가대표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많은 스포츠 재활의 그런 노하우까지 알고 계십니다. 병원 치료까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스포츠 재활의 아주 전문가이시라고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혹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탄탄하게 자기 실력을 쌓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강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요. 시니어, 실버 시대인데 자격증으로 나는 탄탄하게 운동은 못하지만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 요가를 좀 했어요. 운동을 좀 배웠는데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이런 분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또는 나이도 있어서 좀 조용히 자격증 좀 취득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자격증은요, 한국 기업 인재 연구소 발행 기관이고요.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1급 자격증입니다. 자, 이 자격증은 정식 자격증으로서 한국 직업력 개발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실버 시대 여러분들 스포츠 재활, 스포츠 트레이너로 꼭 준비하세요.